마이너스 75km 경기 홍방 대구시청 유상훈 선수 대 청방 영주시청 조상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유상훈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AFC 미드급 챔피언이죠. MMA를 병행한 지 꽤 됐고 현재 챔피언에 올라 있습니다. 이 산타와 이 MMA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리듬이 굉장히 다른데 그 두 종목 다 정상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청방의 조상훈 선수는 현재 마이너스 75kg는 김명진 선수와 유상훈 선수가 가장 높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상훈 선수는 손양수 선수와 함께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조상훈 선수 앞발 하단. 어우, 왼발 중단. 그리고 조상훈 선수의 오른발 중단. 유상훈 선수가 하태로 연결합니다. 유상훈 선수는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75kg 선수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요. 산타에 약간 최적화된 스타일이죠. 발이 굉장히 빠르고 최근에 MMA를 하면서 주먹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에 반해 조상훈 선수는 주먹, 발, 뭐 등타 기술까지 다 갖춘 선수입니다. 파워도 워낙 좋고 순간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유상훈 선수는 진짜 이 산타를 아주 오랫동안 본인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산타로 유상훈 선수를 포인트로 이긴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조상훈 선수가 어떻게 풀려고 할지. 아우, 앞선 후 유상훈 선수 좋죠. 이게 스타일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유상훈 선수는 원래 산타에서는 더 거리를 더 멀리 두고 순간적으로 좁히는데 지금 거리가 좀 가깝죠. 뭐 다른 선수들은 이게 익숙한 거리일 수 있지만 유상훈 선수는 원래 이것보다 거리를 더 넓게 잡습니다. 더 멀리 잡는 스타일인데 지금 예전보다 더 거리를 가깝게 두고 있어요. 조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렇게 모션을 주고 거리를 조금 좁히면 유상훈 선수가 뒤로 빠졌는데 거리 유지를 위해 지금은 유상훈 선수가 뒤로 안 빠져요. 유상훈 선수가 무릎 드는 걸 알고 뒷발을 하단으로 공격했습니다. 유상훈 선수는 이러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왼발 중단 굉장히 빠릅니다. 아, 이번에 오른발 하단 찾는데 조상훈 선수가 받아냈고요. 헤드기어가 한 번 더 빠집니다. 하태는 인정되지 않았고 쌍방하태입니다. 하태를 시킬 때 글러브가 빠지면 글러브가 빠진 선수가 감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헤드기어는 규정이 없습니다. 헤드기어가 빠지더라도 감점을 받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경기 시작됩니다. 조상훈 선수가 더 많이 움직여주죠. 원래 유상훈 선수가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유상훈 선수가 오히려 압박을, 오른발 중단 굉장히 빠르죠. 유상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산타에서는 좀 단순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요. 왼발 중단이나 오른발 중단 차주고 잡고. 근데 저게 워낙 빠르고 이 타이밍이 워낙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저것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상훈 왼발 끌어내고 오른발 하단까지 연결. 좋았습니다. 쌍방아태 포인트 없고요. 모든 선수가 지금 유상훈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빠르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진공 홍방 진공을 유상훈 선수가 센스있게 공격으로 연결했고요. 헤드기어가 한 번 더 빠집니다. 헤드기어가 자꾸 빠지네요. 유상훈 선수 페이크 좋고요. 왼발 중단. 1라운드 끝납니다. 1라운드 홍방에 유상훈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합을 유상훈 선수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 체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산타가 약간 메인이고 MMA가 약간 서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상훈 선수 스타일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전국체전이 2년이 열리지 않았고 벌써 3년이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유상훈 선수는 그 이후에 챔피언도 됐고 MMA를 꾸준히 수련해왔고 점점 높은 레벨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스타일로 가지고 나올 것이냐. 분명히 산타 스타일을 가져오긴 하겠지만 분명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테고 옛날이랑 똑같은 스타일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변화된 스타일을 같이 접목시킬지 어떻게 보면 더 유상훈 선수의 스타일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유상훈 선수는 원래 국내 정상의 선수였기 때문에 산타에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두 스타일이 또 워낙 상반된 스타일이고 그게 겹치게 되면 이게 산타에서 어떻게 나올지 본인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금은 변화한 모습도 있지만 본인의 산타 스타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른발 중단. 오른발 중단을 조상훈 선수가 왼발로 받아찼고요. 그것을 유상훈 선수가 하태로 연결했지만 쌍방 하태 아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유상훈 선수 무릎 들어주고 있고요. 스텝이랑 섞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오른발 중단 굉장히 빨랐죠. 아우 조상훈 선수가 하태로 연결 다우디 2점 가져갑니다. 다시 시작하자마자 중단. 이 중단이나 이 왼발 오른발 중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시작하자마자 유상훈 선수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기 전에 차는 중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조상훈 선수 오른발 라이트 좋았고요. 돌려내서 조상훈 선수가 1점 가져갑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공격이 워낙 반응 속도나 이 순간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잠깐도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 들어갔나요? 지금 각도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유상훈 선수가 이렇게 예전에는 주먹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주먹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MMA를 하면서 주먹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예전보다 더 가깝게 두기 때문에 왼발 중단 또 좋았고요. 유상훈 버텨냅니다. 유상훈 선수가 원래 킥을 잡아서 굉장히 잘 넘기는 선수인데 또 유상훈 선수도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몇 번 시도에다가 몇 번 큰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상훈 선수가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상방 하태 점 썼고요. 조상훈 선수 몸이 점점 무거워지죠. 오른발 중단. 못 넘기고요. 조상훈 선수 또한 유상훈 선수처럼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유상훈 선수 쪽으로 가네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앞섭니다. 이 산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쌍방한테 됐을 때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지친 선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 때문에도 빨리빨리 올라와 주는데요. 지금 조상훈 선수 그렇죠. 지쳤죠. 하태 당합니다. 원래 하태 당하는 선수가 아닌데 파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지쳤어요. 유상훈 선수가 더 지금 체력이 더 좋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본인이 또 압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훈 선수는 본인이 쉬고 싶으면 뒤로 빠져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조상훈 선수는 지금 쉴 수 없습니다. 원투 또 들어가고요. 조상훈 선수는 힘이 있다면 압박해주는 것이 지금 답인데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자꾸 조금씩 빠지게 되죠. 그럼 유상훈 선수는 너무 편하죠. 치고 잡고 하기도 편해지고 조상훈 선수는 이렇게 뒤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중단도 찰 수 없어요. 하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압박당하죠. 압박당하면 지금으로선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습니다. 넘겼으나 무릎 닿습니다. 조상훈 선수 무너지네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유상훈 선수가 준비가 더 잘 됐습니다. 이게 매일 개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금 조상훈 선수가 뒷발 로키 매일 개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전날도 개체 아침에 오전에 개체를 하고 시합을 뛰고 오늘 아침에 또 개체를 하고 시합을 뛰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상훈 선수가 몸 관리가 더 잘 됐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더 잘 됐습니다. 조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조상훈 선수도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선수인데 유상훈 선수가 본인만의 스타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경기 유상훈 선수의 승으로 끝이 납니다. 유상훈 선수는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우슈 산타가 수준도 굉장히 높고 레벨도 굉장히 높고 깊이가 있는 종목인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요. 언론에 노출되는 기회도 거의 없고 또 방송이 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인데 유상훈 선수가 MMA에 도전해서 이 산타의 강함을 알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박승모 선수와 더불어 산타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산타의 강함에 대해서 유상훈 선수가 굉장히 증명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타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상훈 선수가 산타도 마찬가지만 점점 더 MMA 선수로서 높게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